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intrinsic spin, magnetic spin이 있는 경우, 그 spin에 해당되는 magnetic moment가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는 magnetic moment가 마이너스 EG 2M ES 전자의 질량 M이라고 하면 다음을 쓸 수 있고 보통 G가 대략 2 정도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커렉션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가장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유효수자가 가장 많은 건 빛의 속도죠. 이론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유효수자가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소수 8, 소수점 밑에 8자리까지 계산했어요. 어쨌든 그림 맞죠. 자, 마그네틱 필드, 이게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경우 당연히 여기 인터미션 해밀턴이라는 마이너스 마그네틱 모먼트 B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양이 S 대신에 파울리 매트릭스 2분의 H 바 시그마를 쓰면 E, G, H 바 M, E 시그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해밀턴에 있는 경우 다른 이볼루션을 생각하는 거죠. 다음 같은 게 스테이트의 이볼루션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음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스핀에 대한 것만 있을 수 있냐, 전자가 있으면 뭐 카이네틱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우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전자가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애텀 같은데 바운드 스테이트로 있는 경우, 그러면 바운드 스테이트로 있는 경우에 에너지 스펙트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O가 유도했듯이 N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죠. 제일 밑에 제일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프리 스테이트까지 가려면 한 13.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그런 에너지 갭,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에서 그 에너지 갭이 한 몇 퓨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요 다음과 같은 스플래팅에 의한 에너지가 그 값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고 다른 이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 이외에 다른 원래의 해밀토니안에 생기는 에너지 갭이 꽤 큰 경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아주 작은 경우라면 주위에 있는 다른 에너지 레벨들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익사이트 하는 것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스테이트로 가려면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서 그 안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생기는 요 에너지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 레벨을 전부 다 무시하고 한 스테이트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의한 생기는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주는 해밀토니안에 대한 인터랙션은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안에 있는 작은 이 다음과 같은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해밀토니안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스플리팅 혹은 에너지 차이 스펙트럼 같은 거를 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해밀토니안, 토탈 해밀토니안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해밀토니안만 가지고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슈레딩어 이퀘이션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거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으로 표시했으니까 우리가 난 스테이트는 스피너로 쓰면 될 테고 그 스피너는 스피너를 우리가 psi t라고 하면 사이트가 스피너라고 한다는 건 이게 투 컴포넌트를 가지는 컬럼 벡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최종 이퀘이션은 IH와 EDT 해밀토니안 곱하기 psi인데 해밀토니안도 이제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시그마 파울리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2x2 매트릭스죠.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를 쓰면
H바 그냥 E 마다 B 사이 T 그럼 다음과 같이 주고 사이 T는 조금 아까 스피너라고 썼으니 얘기했으니까 우리 익스플리시트하게 컴포넌트를 쓰면 업 컴포넌트 알파 플러스 다운 컴포넌트 알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 소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슈뢰딩어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것에 슈뢰딩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 우선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좌표축을 적당히 골라서 마그네틱 필드가 Z-axis에 평행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 여기 σ.B에서 B가 Z 컴포넌트만 쓰면 B의 크기 B 곱하기 σ.Z로 쓸 수 있죠. B 곱하기 σ.Z로 쓰면 그 다음에 우리 time 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Schrödinger equation을 쓸 때는 time part랑 spatial part를 서로 separate해서 separation of variable를 써서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을 얻었는데 여기서는 space part는 없죠. intrinsic space가 matrix로 이루어진 representation을 하니까 우리 그렇지만 역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따로 끄집어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웨이 펑션을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비록 쓴 형태는 다르지만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똑같냐면 시간 파트랑 매트릭스 컬럼 벡터 파트를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파트를 세퍼레이트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퍼레이션 오브 똑같은 아이디어를 써서 이 식이 맞나? 집어넣어보면 알죠.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어보면 왼쪽은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이건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양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미분하면 요것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니까 h바 오메가 플러스 이 양은 오른쪽은 좌표축을 적당히 골라서 B필드가 Z방향으로만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B의 크기를 B 곱하기 시그마 Z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 G, H바, B, O, M, E 1, 0, 0,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보면 바로 정확히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죠. 어떤 양에다 매트릭스에다가 컬럼 벡터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뢰딩어 이퀘이션을 얻었어요. 우리 다음 같은 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벌써 매트릭스가 다이거널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메가라고 놓은 게 바로 에너지 H바 오메가가 이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해당되고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각각 알파 플러스 0인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양 알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앞에다 마이너스 9를 붙인 양이 바로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그마 Z가 다이거널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SZ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이겐 벡터가 바로 다음과 같은 해밀턴이 안에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한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는 오메가 0 앞에 H바를 나눠주면 EGB 4MB H바 오메가 0는 에너지 아이겐밸류고 오메가 0는 아이겐밸류고 다음 것으로 주어진 거는 아이겐벡터는 당연히 1, 0이고 또 하나는 오메가 0가 마이너스 EGB 4ME가 있는 것은 아이겐벡터가 0, 1으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아이겐 밸류, 그 다음 에너지 아이겐 벡터를 구하시고요. 만약에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 이 두 스테이트가 이 시스템에서의 컴플릿 셋을 이루니까 이미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만약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처음에 적당한 아비트러리한 컨스턴트로 사이즈로가 A, B로 주어진다면 당연히 시간 T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각각의 아이겐 벡터에다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에 이 마이너스 알파를 T를 붙였는데 위에 거는 E2D 마이너스 I, 조금 아까 저거 오메가 0라고 이거 오메가 0라고 쓰면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0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 밑에 거는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오메가 0니까 I 오메가 0T로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시간 t가 0인 경우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a, b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sx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 반인 경우 다음 같은 경우에 이 스테이트에 대한 이볼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걸 다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sx의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 바인 건 우리 스테이트를 우리 지난번에 구했을 텐데 그게 얼마였나? 1번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sx ab 2분의 h 바 ab라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이게 람다 다음 같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SX가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오고 그때 플러스 2분의 h바일 때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한 게 다음 같은 거고 마이너스 2분의 h바는 여기 마이너스 2 있었던 그 두 개의 상태에서 다음 같이 주어져 있으면 시간 t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쓰면 특별한 a와 b가 특별한 값을 가진 경우니까 사이 d는 log2 마이너스 i 오메가 0t, e2d i 오메가 0t.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고. 또 여러분들이 이볼루션이 여기가 왜 마이너스 오메가 0t고 여기가 플러스 i 오메가 0t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에 psi t를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 봤을 때는 이 양은 오메가가 결정되어 있는 양이 아니라 요거의 아이겐 벡터를 골랐을 때 요 아이겐 벡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 0일 때는 오메가 0, 0, 1일 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0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메가가 픽스된 게 아니라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다음 것이 걸리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같은 스테이트가 되면 우리 시간 t에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면 우리 문제는 뭐냐면 다음 밑에 있는 걸 제하고 t가 0일 때 어떤 스테이트가 sx의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을 때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sx의 average 밸류는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먼저 t equals 0에서의 state를 구하고, 그에 대한 time evolution을 구해서 t에서의 wave function을 구하면, 이제 expectation value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것 같은 스텝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거치면, sx, 이거는 2분의 h바. 0, 1, 1, 0. 요게 sx죠. expectation value는 요거에 complex conjugate과 transpose를 취한, Hermitian conjugate를 취한 거랑, 원래 거랑을 곱해서 우리 expectation value를 취하니까, root 2분의 1, root 2분의 1, 2분의 1. 요거는 transpose를 취한 다음에 complex conjugate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3가 줄기. 여기는 그대로 2D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2D i 마이너스 t 이걸 곱해놓으면 4분의 h바.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면 2D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밑에 거는 2D i 마이너스 t, 2D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2d, y 오메가 0t 가 되니까 4분의 h바 2d 마이너스 2배 i 0 오메가 t, i 오메가 0t 플러스 2d 2배 i 오메가 0t. 이게 2배 코사인 2 오메가 0t죠. 2분의 h바 코사인.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터는 펑션이죠. 물론 t equals 0일 때 2분의 h바고 sx가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다양한 같은 형태를 구할 수 있죠. 물론 다른 값도 구할 수 있어요. sy에 대한 expectation을 지금은 z방향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있는 경우고, sy는 sy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해보면, 이것도 역시 2분의 h바 1 over 2 to the i over 0t to the minus i over 0t, 그 다음에 sy는 0 minus i i 0 to the minus i over 0t i 오메가 0이죠.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면 4분의 h바 i 곱하기 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i 오메가 0t. 앞에 있는 걸 먼저 쓰죠. 뒤에 있는 걸 먼저 쓰면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2배 i 오메가 0t 마이너스 9배 i 오메가 0t.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요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배 i 곱하기 sin 2i 2 오메가 0t죠. 2배 i를 하면 앞에 마이너스 i에서 2분의 h가 sin 2 오메가 0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sy도 역시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팅하는 펑션이에요. t가 0인 경우에는 0죠, 당연히. 다음과 같이 보면 sx의 expectation value랑 sy의 expectation value는 크기는, amplitude는 똑같고 하나는 cosine이고 하나는 sine이에요. frequency도 똑같죠. 다시 말하면 그게 sx의 제곱과 sy의 제곱의 합은 항상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s라는 벡터가 sx와 sy가 xy 평면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 지축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프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스핀이 한 컴포넌트가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그 주위로 스핀이, 스피너 expectation value가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그 로테이션 프리퀀스는 뭐냐면 로테이션 프리셋,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프리셋이랑 프리퀀시 그럼 어디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하죠? Z-axis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하죠. Z방향으로 막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얼마냐면 2 오메가 0 이게 얼마냐면 2로 주어집니다. 우리 이 양을 G 오메가 C로 디파인을 하고 이때 나타나는 오메가 C는 EB over 2ME로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 프리퀀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핀이 SXS, SY가 Z방향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를 보여주죠. 우리 이걸로만 보면 expectation value로만 보면 우리 그거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이거를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카운터파트가 뭐였었냐면 자이로스코프처럼 스피닝 모터리를 자기가 가분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지구 중력이 있는 경우 항상 지구 중력 방향을 중심으로 중력 방향이죠. Z축을 중심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예요. 그 경우에 이퀘이션은 모션, 프리셋에 대한 이퀘이션은 모션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양자 크기 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슈레딩어 픽처에서 봤었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스핀 오퍼레이터를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보자 이거예요. 스테이트는 픽스해 놓고 오퍼레이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볼브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우리 지금 그러면 스테이트는 픽스해 놓고 우리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이의 관계는 오퍼레이터가 슈레딩어 픽처에서의 오퍼레이터와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오퍼레이터 사이에는 데피니트한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그 릴레이션은 굳이 보지 않더라도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그러면 이퀘이션 모션을 슈레딩어 이퀘이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들 사이의 타임 이볼루션으로 보죠. 그 이퀘이션이 뭐였었냐면 S에 대한 이볼루션 아 이거 모르지마 여기다가 이것도 모르지만 해밀토니안과 이퀄 타임에서 다음 같은 걸 커뮤테이터로 주었어요. 여기서 해밀토니안은 조금 아까 우리 썼던 거예요. 아까는 우리 Z축으로 썼지만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S.B로 썼습니다. 우리 이거는 앞에 있는 게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요 양을 감마 S.B라고 쓰면 감마는 G 곱하기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쓰면 이 양을 계산하면 되죠. 그 벡터니까 우리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각각의 컴포넌트를 쓰면 되죠. SX는 I H 대신 앞에 감마를 쓰고 오버 H바 요거는 저걸 다 컴포넌트로 쓰면 SX 저걸 Z 컴포넌트로 B가 있다고 하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SY BY SZ BZ 랑 SX 물론 첫 번째 거랑 커뮤터하죠. 같은 S니까 SX니까 BX, BY, BZ는 넘버예요. 그러면 I 감마 오버 H바 BY에 해당되는 거는 SY, SX 마이너스 I H바 SZ 그 다음에 BZ에 해당되는 거는 SZ와 SX의 커뮤테이터 CX니까 IH와 SY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또 어느 것부터 먼저 쓸까? 이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쓰면 마이너스 i랑 i는 플러스고 h 반은 캔슬이 되고 b 감마 by sz 마이너스 bz sy 이게 뭐죠? b 플러스 s의 x번째 컴포넌트죠. 그래서 보면 sx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하면 y에 대한 미분은 b 크로스 s의 y 컴포넌트에 비례하고 z는 역시 z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그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esdt는 물론 이 s는 하이젠버그 지펙트에서 시간에 의존하느냐는 감마 h분의 i 거꾸로 쓰면 안 되지. B cross S. 정확히 여러분들이 프리세션에 대해서 배웠던, 공부했던 그 이퀘이션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S는 S라는 오퍼레이터가 프리세션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게 B가 Z 방향에 해당되면 SZ는 B가 Z 방향에 해당되면 우리 다른 XY 컴포넌트가 없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XY 플레인에서 프리세션을 하는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프리세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스핀이 있는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파티클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필드 주위로 스핀의 컴포넌트가 프리세션하는 사이클로톤 프론트 프리퀀시로 회전하는 SX와 SY가 프리세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스핀이 프리세션을 하는 인트린식 프리퀀시를 하나 제공을 하죠.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인트린식 프리퀀시가 있는 경우 외부에서 포스트 오실레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인트린식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있으면 두 개가 서로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를 볼 때는 서로가 인터피어런스를 거치면서 이거랑 다른 컴포넌트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전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외부에서 드라이빙하는 포스트 프리퀀시의 오실레이션을 결국 진동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오늘 포스트 오실레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그네틱 필드를 하나 걸어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주는 인트린식 프리퀀시를 하나 주어졌어요. 그리고서 외부에서 뭐냐면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결정을 해줘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포스트 오실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 시스템은 포스트 오실레이션에 의한 프리퀀시를 진동을 할 텐데 그 포스트 외부에서 하는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한 프리퀀시로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쭉 스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외부에서의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그 시스템의 인트린식 프리퀀시랑 같아지는 경우 가장 진폭이 커지는 형태가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그거를 레조넌스라고 하잖아.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도 우리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인터랙션이 있으면 다음 같은 프리세션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는 건 뭐냐면 그 시스템에 somehow intrinsic frequency를 하나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forced oscillation을 시키고 그 forced oscillation의 frequency를 적당히 맞춰주면 frequency가 그 oscillation frequency가 forced oscillation의 frequency가 굉장히 커지는 우리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물론 앰프도 굉장히 커진다는 건 뭐냐면
스핀이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확 바뀌는 경우. 물론 바뀌면서 에너지가 만약에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있으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그 디바이스가 되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전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파라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를 따서 우리 이걸 EPR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것 같지 않지만 전자의 스핀에 마그네틱 필드를 이루어주면 전자의 스핀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랑 상호작용을 해서 프리세션을 하죠. 전자 그 프리세션하는 프리퀀시가 뭐에 비례하냐면 다음 같은 양에 비례해요. 전자의 질량에 반비례하죠. 근데 뭐냐면 프로톤은 전자도 있지만 프로톤도 스핀 2분의 1이 입자예요. 프로톤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스핀에 대해서 프리세션을 해요. 프리세션 프리퀀시가 물론 굉장히 작죠. 전자보다. 그렇죠? 전자보다 작지만 대략 1GHz 정도 돼요. 이 크기를 보면. 우리 그 일렉트론에 대해서 하는 프리세션에 대한 forced oscillation에 대한 resonance, EPR, 프로톤에 의해서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uclear magnetic resonance. 말은 많이 들어봤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프리세션이라는 스핀을 가진 입자가 전자냐 프로톤이냐에 따라서 두 개의 프리세션 혹은 레조넌스의 프리퀀시가, 물론 레인지가 프로톤의 차지도 똑같으니까, 물론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션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에는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션이 인디펜던트 했었죠. 그러니까 차지 나누기 전 질량에 비례하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가 인트린식 프리퀀스로 작용하는데, 프로톤인 경우는 전자의 한 2000배 정도 무거우니까 프리퀀스가 2000분의 1 정도로 작아지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은 우리가 전자로 시작했으니까 전자로 얘기하지만 프로톤인 경우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NMR은 우리가 마그네틱 레조넌스 MRI 촬영을 할 때도 이런 NMR 기법을 이용하죠. NMR도 그 적당한 레조넌스를 일으켜서 한 스핀이 업에서 다운이 되면서 특별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특별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왜 프로톤으로 하냐? 우리 몸의 대부분은 프로톤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개 사람들이 방사능, 방사능이란 건 아주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나 아주 에너지가 큰 전자, 이런 게 사람 몸에 부딪혔을 때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받는 에너지 흡수율, 이런 것들이 세포 하나가 견디기 어려운 에너지를 받으면 파괴가 되니까 우리 에너지 흡수율 같은 걸 계산을 해요. 계산할 때 사람 몸을 어떻게 하죠? 사람 몸에 워낙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90% 이상이 물이죠. 그래서 사람을 물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방사선을 쪼았을 때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죠. 우리 몸에는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나? 세봐야 되는데 양성자가 몇 개 있지? 원자 번호가 5가 8번인가? 8번, 그러니까 10개죠. 불분자 하나당 양성자가 10개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 양성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대부분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우리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이거를 나오는 거에다가 일렉트론 매스 대신에
프로톤의 매스를 바꾸면 NMR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셋업을 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고 우리 적당히 좌표 쪽을 잡으면 Z 방향에 비례하는 B0를 걸고 이게 컨스턴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다양한 것 같은 우리 스핀 2분의 1의 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Z 방향을 주위로 SX와 SY의 expectation value가 precession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intrinsic frequency, 저 B0, constant field를 걸어준다는 거는 일렉트론에게 어떤 rotation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harmonic oscillation을 하는 intrinsic frequency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driving frequency가 있어야 되죠. driving frequency는 이쪽 방향으로 하지 않아요. driving frequency는 우리 이거의 수직인 방향. 되게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직스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피직스의 아이디어는 조금 아까 해밀턴이 전자의 경우는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해밀턴이 주어져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Z방향으로 주어져 있으면 스핀이 2분의 H바인 경우에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다운인 경우에는 음의 에너지를 다시 말해 스핀 2분의 플러스 2분의 H바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더 높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평행 상태에 있든지 뭐냐 어떻게 있든지 보면 가만 놔두면 그 입자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스핀이 다운인 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낮겠죠. 스핀이 다운인 곳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핀이 다운인 곳에 있으면서 프리세션 SX랑 SY는 프리세션을 하죠. 그럼 프리세션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걸어주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차지가 음수니까 어떤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냐면 그 마그네틱 필드랑 반대 방향으로 스핀이 있는 경우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 상태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돌죠. 스핀이 이렇게 프리세션을 하죠. 그럼 마그네틱 필드를 따라서 돌려요. 지금 인트린식 프리퀀스로 돌리고 거기다가 이 돌아가는 그 스핀 벡터랑 같은 프리퀀스로 마그네틱 필드를 돌리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또 뭐냐 포스드 오실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돌리면서 그걸 만들어주면 돌리면서 이거를 오실레이션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오실레이션을 수직인 방향이 아니라 XY 플레인으로 하면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역시 그 방향에 대해서 XY 플레인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얼라인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컨스턴트 필드를 걸어주고 프리세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프리세션을 하면 그 프리퀀스랑 같은 프리퀀스로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다시 걸어주면 다시 말하면 프리세션하는 전자를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으로 다시 또 온라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이번에는 프리세션을 따라서 돌아가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싶어요.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돌리면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돌아가는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가 컨스턴트 필드는 모르겠고 이 방향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는 뭐 헬름홀츠 코일이나 코일에서 전류를 교류로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오실레이션 하지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도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쪽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을 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요. 다음과 같은 오실레이팅 필드를 걸어줘요. 되게 지금 우리가 일렉트론의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를 하지만 NMR을 할 때는 대개 이 프리퀀스를 레디오 필드
라디오 방송국 나오는 게 대략 수백 킬로헤르츠 정도 되죠. 그 정도의 필드를 걸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라디오 필드를 걸어준 거지. 다음과 같은 X축으로 오실레이션 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요. 여기 나오는 오메가는 조금 아까 우리의 forced oscillation에 대한 analogy를 빌면 driving frequency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같은 걸 걸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이죠.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은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원운동을 하는 거에 X 프로젝션이 바로 이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의 프로젝션인데, 원운동을 하는 거에 X 곳의 프로젝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말이 안 되면 그럼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에 오실레이션을 합하면, 이건 당연히 Y축 방향은 더하면 캔슬이 되죠. 지금 X축 방향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걸 걸어준다는 건 뭐냐면, 오메가의 프리퀀시로 이쪽 방향으로 도는 로테이팅 필드랑 이쪽 방향으로 도는 로테이팅 필드를 두 개 더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스핀 프리세션이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같은 프리퀀시로 돌아가니까 이 로테이팅, 이거는 is fine.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프리퀀시가 두 배 차이가 나는 것만큼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오메가면 이거는 이게 겹기는 2오메가로 도는 거죠. 한쪽에 비해서 다른 쪽은 너무나 빨리 돌아요. 에브리지 아웃 돼요 하나는. 그래서 다양과 같은 필드를 걸어주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프리퀀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이쪽으로 로테이팅하는 필드랑 이쪽으로 로테이팅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데, 하나는 프리세션과 같은 방향이면 요 차이를 점점 작게 해주면 요 오실레이팅하는 마그네틱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얼라인하려고 할 테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너무나 빨리 진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에브리지 아웃돼서,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는 에브리지 아웃돼서 없어지는 효과를 줘요. 마이크인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피직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은 인트린식 프리퀀스를 주는 컨스턴트 필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을 하는 B1 코사인 오메가 T를 걸어주고, 여기 오메가가 바로 외부에서 걸어주는 드라이빙 프리퀀스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다시 슈뢰딩어 픽처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슈뢰딩어 이퀘이션은 우리 아까 썼던 거에 해밀토니안만 바꾸면 돼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 해밀토니안은 IH바 DDT 컴포넌트를 역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위에 있는 걸 AT, 밑에 있는 걸 ET라고 하면, 아까 쓴 것처럼 EGH over 4ME 곱하기 B닷 시그마였었죠. B닷 시그마인데, 하나는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Z방향으로 있는 거, B0가 있는 거는 시그마 Z랑 곱해야 되는 거죠. 시그마 Z는 다이아그널 컴포넌트의 다음과 같이 있는 거죠. 이거는 X의 B라는 양이니까, 이거에서 생기는 해밀토니아에서 나온 거는 S.B를 하면 이게 SX, 그러니까 시그마 X의 B라는 양이죠. 그러니까 B, B1 시그마 X는 1, 1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B1 코사인 오메가 T, B1 코사인 오메가 T, AT, T. 다음과 같은 슈뢰딩어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이 슈로딩어 이퀘이션은 보면 아까 우리 풀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 B1이 0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죠. B1이 0면 Z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SX와 SY가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프리세션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퀘이션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인디펜던트 했기 때문에 요 양을 E2D-Iωt 곱하기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양 스피너로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시간에 의존하는 양이 있죠. 해밀토니안이 드디어 시간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면 일반적으로 다항구 같은 양을 ATBT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시간 부분을 따로 세퍼레이션 하는 거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졌지만 다용 같은 시스템에서 풀기가 어려워졌지 못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푸는 방법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다용 같은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물론 전형적인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B0가 훨씬 커요. B0가 크고 B1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B1 나누기 B0가 굉장히 1보다 작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MR 실험하는 뭐 우리 과에서도 NMR 실험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커다란 되게 실험 장치가 이만하죠. 그 자석이에요.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는 거에 처음 실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B1이 0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A0 B2D 마이너스 알파가 0T BT는 B0 B2D 아오메가 0T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물론 오메가 0는 조금 아까 주어진 것처럼 B0 2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B1이 0일 땐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그럼 B1이 조그맣게 켜지면 갑자기 확 켜지면 쳐도 되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B1이 작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포멀리즘은 B1이 굉장히 커도 괜찮아요. 전 B1이 작은 데서 쑥 켜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 다음과 같은 양을 도입해요. AT에다가 B2D I 오메가 0 BT는 라고 쓰고 캐피털 A, 캐피털 B가 만족하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써요.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다 하는 것 같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잘 보면 AT 곱하기 E2D I 오메가 0T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넘기면 만약에 B1이 0이면 A0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B0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B1이 0이면 그러면은 B1이 0인데서 조금 켜지면 그 오실레이션 하는 프리퀀시는 그리 큰 변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B1에 의해서 생기는 어디서라는 타임 디펜던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디펜던스를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마치 지난번에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어 이퀘이션에서 세컨드 오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어심토틱 폼을 보고 솔루션을 어심토틱 폼 곱하기 some finite function으로 놓고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어심토틱 텀의 X가 굉장히 큰 부분에서 다이버지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캔슬이 되도록 만들었죠.
사실 우리 여기서도 그 아이디어예요. 아주 빨리 움직이는 오메가 0에서 생기는 rapidly oscillating term은 따로 끄집어내고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을 A 캐피털 A 캐피털 B로 놓고 이것에 대한 타임 디펜던스를 보자는 거예요. 말을 너무 오래 하나? 그냥 무식하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놓고 캐피털 A와 캐피털 B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물론 여기 아까 오메가 0를 B 0에서 주어지면 당연히 B 요거를 B1으로 바꾼 것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앵귤러 프리퀀스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오메가 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오실레이팅 마그네틱 필드를 넣는 순간 티피 캐릭터리스틱 앵귤러 프리퀀스는 세 개가 생겨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어서 생기는 인트린식 프리퀀스. 하나는 외부에서 걸어주는 드라이빙 프리퀀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이 드라이빙 프리퀀스를 주는 필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른 another frequency, 오메가 1,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조금 아까 네모 친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 요게 이쪽이 이거 두 개의 이퀘이션이에요. 매트릭스니까 익스플리틀리 쓰면 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A를 하면 B0AT 곱하기 B1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BT죠. 자, 거기다가 스몰 A 대신에 캐피털 A 곱하기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를 곱하면 돼요. 무슨 뭐냐면 첫 번째 타면 IH바 스몰 A인데 스몰 A 대신에 캐피털 A로 쓰면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로 써야죠. 이게 왼쪽에 있는 스몰 AT를 다시 캐피털 A로 바꿨을 거죠. 오른쪽은 앞에 있는 이야 B0 곱하기 A죠. 여기다가 B0를 곱하면 그게 바로 아까 오메가 0라 그랬죠. H 번 오메가 0 AT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 뒤에 있는 거는 B1이 여기 집어넣으면은 오메가 1이라 그랬을까? 오메가 1, H가 오메가 1, 코사인 오메가 T, BT 대신에 캐피털 BT, BT, R 스몰 BT를 써야 되니까 이거 넘기면 플러스 R 되고. 다음 같이 쓰면, 그리고 나서 이걸 두 개 곱한 거니까 체인지를 쓰면, 첫 번째 거는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 I H바 EADT. 두 번째 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 0 하니까 플러스 H바 오메가 0 AT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 이 식이 이거랑 같죠? 놀랍게도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캔슬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식을 나머지를 보면 IH바 양변 H바도 다 있으니까 IDADT는 오메가 1 여기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0T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E2D 2I 오메가 0T죠.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죠. 전부 다 엑스포넨셜 팩터로 바꿨어요. 이거를 엑스포넨셜로 바꾸면 2분의 E2D I 오메가 T 플러스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쓸 수 있죠.
2분의 오메가 1 BT E to D I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0 B E to D I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0 B 이제 보면 오메가가 2오메가 0의 근처로 가면 2오메가 0가 인트린식 프리퀀스의 근처로 가까이 가면 물론 오메가 0가 2오메가 0이지만 이거는 전부 다 rapidly oscillating 하는 function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rapidly oscillate 하지 않을 수 있죠. 오메가가 2오메가 0으로 가면 이건 어떤 경우에도 오메가랑 2오메가 0가 전부 다 큰 넘버라고 하면 이거는 두었다 깨나도 천천히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rapidly oscillating term이에요. 물론 이것도 rapidly oscillating term이지만 이게 0 근처로 가면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그 비전을 볼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average out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X축으로 oscillating field를 걸어주면 하나는 시계방향, 하나는 반시계방향인데 그 중에 하나는 프리세션이랑 비슷한 프리퀀스로 가면 거의 시간이 돼서 천천히 변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average out 된다는 게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exactly 여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여러 가지 approximation을 쓰고 나면 하나밖에 안 했죠. 이 식에서 위에 것만 썼죠. 밑에 있는 거 써야죠. 그죠? 밑에 있는 거 똑같은 아이디어로 쓰면 돼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쓰나? IH 바 DDT BT는 B E2D 이번에는 I 오마가 0 T 그러면 오른쪽은 밑에 있는 걸 써야 되니까 h바 오메가 1 코사인 오메가 t 스몰 a 스몰 a가 뭐냐면 a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0 t 마이너스 b0 그러니까 마이너스 h바 오메가 0 bt b to d i 오메가 0 t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 역시 위에 있는 이 식도 다시 나눠서 쓰면 또 지우면 헷갈리니까 dbdt to the i over the t plus b minus b h bar omega 0 b to the i omega 0 t 이 양이 역시 또 캔슬이 되고 남는 건 뭐냐면 I DBD는 I DBD 는 여기서 h바는 없애고 오메가 1 이것도 2분의 또 역시 2분의 그걸로 쓰면 그 다음에 i 오메가 0 마이너스 i 오메가 0t가 되고 그러면 역시 요거의 부호가 다른 컨비네이션만 갖도록 하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요게 2분의 2d i 오메가 t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 다음에 요거랑 이거 마이너스 2배 i 오메가 0t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컨비네이션은 average out 되고 요 컨비네이션이 살아남는 거죠. 그걸 마저 쓰면
마이너스 i 5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t. 아까보다는 훨씬 간단한, 간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간단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데 불행하게도 타임 디펜던스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곳에 있고, A를 미분했더니 B에 비례하고, B를 미분했더니 A에 비례하고, 소위 말하는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생겼죠.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우리 고전역학 시간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미분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는 건 fine. 그럼 BT에 비례하는 양이 나오네. BT에 비례하는 양은 DA, DT로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는 DB, DT는 이거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걸 미분한 건 A에 비례하고, 요걸 미분해서 B가 나오는 거는 이 지식 자체에서 DA, DT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A에 대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을 하면 B에 대한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A만의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서 내가 한참 오랫동안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서도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을 길게 했는데, 보면 미분을 하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앞에 i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B, D,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걸 먼저 미분하면 I가 내려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미분에 오메가 1,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오메가 1, 2, 2 to d,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 뒤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 이제 앞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분의 i, 오메가 1, 2 to d,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미분. 요게 요거죠. 자, 요게 i, d, a, d 예요. 이 d, b, d, t는 뭐 요거 쓰면 되죠. 2분의 오메가 1 a 마이너스 i, 그래서 이 양은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i d a d t. 요거는 이 엑스포넨셜 팩터는 서로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오메가.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서 풀어야 될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하나 넘기면 dt squared minus i dadt.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는 3학년이 됐으니 이제는 이런 이퀘이션을 보면 컴포터블하죠. 훨씬 2차 미분방정식 많이 풀었죠. 물론 여기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니까 좀 약간 덜 편하긴 하지만 2차 미분방정식이 나오면 컴포터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왜?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을 적당히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A랑 A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을 비례하는 거는 그런 함수는 어떤 형태만 있죠? Exponential function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Exponential function으로 바꾸면 Exponent에 있는 양으로 Differential equation이 Algebraic equation으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어단수의 일을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2학년 때 다 했던 일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굳이 그렇으면 AT를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i니까 마이너스 에랑은 플러스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4분의 오메가 1 제곱은 0.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2 오메가 0 오메가.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엘지브레이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오메가 1은 아 오메가는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두 개가 있을 텐데 2분의 1 2의 2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오메가 0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b제곱 오메가에다가 내가 왜 분의 공식을 헷갈리지? 2분의 1이 있어야 돼.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플러스 오메가 1 제곱인데 4로 나옵니다. 오메가 플러스 스퀘어루트 안에 있는 양이 항상 0 이상의 수예요. 양수죠. 두 개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프리퀀스는 항상 리얼 넘버예요. 이건 오실레이터지 엑스포넨셜리 디케이하거나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팅은 두 개의 오실레이션 오실레이팅 프리퀀스가 있고 우리 그거를 구하면 그거를 구하면 그러면 이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게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구하죠. Arbitrary linear combination A plus B to B I omega plus D A minus B to D I omega minus D A plus와 A minus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B는 B를 어떻게 구하지? B를 어떻게 구하긴 우리 아까 구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BT는 아까 BADT에 비례한다 그랬죠. 거꾸로 쓰면 2 over omega 1 b to d i omega minus 2 omega 0 t i BADT야.
이걸 미분하면 다 I가 내려오죠. 그럼 여기는 I랑 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2 오버 오메가 1 e to the I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0 t d a dt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e to the I 오메가 플러스 t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오메가 0 마이너스 2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한 번 잘못 썼네. 오메가 마이너스 2 여기 오메가 0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예요. 이걸 더하면 요거의 반이 되죠. 요거에 이거 쓰면 오메가 0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0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스퀘어 루트.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0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죠. 또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0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여기 뒤에 있는 부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쓰면 이거는 마이너스 2 오브 오메가 1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e to the minus i 오메가 마이너스 t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to the minus i 오메가 플러스 t가 되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a1과 at와 bt를 구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다음번에 그럼 홀리드 뭔지 알겠죠? 그렇죠? 특별한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셜 컨디션을 정해서 A 플러스와 B,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결정해주면 이니셜 컨디션에 예를 들어서 스핀이 SX의 2분의 H바 스테이트에 있었던 게 시간 T만큼 지나면 2분의 H바 혹은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될 확률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우리 드디어 AT와 BT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을 준다는 건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결정하면 거기에 의해서 피지컬한 프로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해 볼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